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요, 검은 용이 사는 마을. 무서워. 이건 아니고요. 네, 검은 용이 사는 마을, 동명리 마을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걷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오늘 동명리 마을 산책 즐겨보시죠. 마을의 초입부인 것 같아요. 네, 동명리의 또 다른 이름은 수류촌인데요. 바로 풍부한 물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류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와, 여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동명리의 그 검은 용은 바로 이 검은 현무암입니다. 어떤가요? 이 밭담 정말 검은 용 같나요? 여기 표지판이 있어요. 양쪽으로 쭉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쁘게 떠 있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다 보여요. 자, 조금 언덕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 그리고 저거 혹시 비양도? 비양도가 제 눈앞에 딱 보입니다. 우와, 진짜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바다 위에 구름이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여기 커피숍도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딱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는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춤을 추고 있고 그 밑에 노란 의자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자, 제가 주문한 블루베리 라떼가 나왔습니다. 맛나. 맛있어요. 와, 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술이니까 음료 맛도 끝내주네요. 네, 오늘 동명리 마을 산책을 해봤습니다. 밭담이 너무 아름답고 조용하면서 소소한 매력을 가진 그런 마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동명리 마을 산책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